안녕하세요. 아이맥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아이폰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아이맥 코리아의 아이폰 팟캐스터 서우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이폰 활용 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의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맥 코리아는 이제 보이시는 iKeynote.net 저희 커그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애플 매킨토시 관련 전문 팀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맥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매킨토시 키노트 아이워크 아이폰 팟캐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이제 테덱스 명동 커그 프레젠테이션 파티에서도 이제 일부 세션에서 항상 아이폰이나 매킨토시 관련해서 이제 회원분들에게 이제 팁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다행히 이제 녹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동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강좌는 저희가 따로 동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발표자분들의 라이브 중계 및 이제 팟캐스트용 영상을 촬영을 준비하다가 운 좋게 제가 아이폰 팟캐스트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녹화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께 제 동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제까지 제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거의 다 이제 좀 나오긴 하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팟캐스트에서 소개되지 않은 이제 질의응답 같은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얼굴이 좀 7분가량 노출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동영상 잘 감상하시고 나중에 뭐 저희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에 나오셔서 또 여러 이제 매킨토시 아이폰 유저들과 이제 같은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의 이제 아이폰 팟캐스트 오프라인 강좌 동영상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제 기본만 나와 있어요. 근데 따로 만드셔서 넣으시면은 위에 커스텀이라고 따로 이렇게 벨소리가 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만든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잘라서 빼내시고 30초 분량을 그냥 아이튠즈에 넣고 드래그앤드롭으로 아이폰에 딱 떨궈 주시면은 바로 벨소리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 벨소리들은 다 여러분 뭐 자다가 일어나실 때, 주무시다가 일어나실 때, 그럴 때 쓰셔도 됩니다. 쉽죠, 너무. 아이폰은 참 쉬워요, 뭐든지. 네이트 접속해서 벨소리 안 받아도 되고, 돈도 안 내도 되고, 참 편해요. 그리고 아까, 아이튠스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갔다. 고. 아이튠스에서 일단 여러분이 아이튠스 스토어를 통해서 음악을 받으시면은 그 크리에이트 링톤이라고 해서 바로 음악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튠스에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건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건 CD에서 빼낸 음악이건 아이튠스 스토어에서 받은 음악이 아니면은 거기서 벨소리를 못 만들기 때문에 퀵타임 플레이어나 아이튠스를 통해서 30초를 자르신 다음에 그 하드로 빼내셔서 하드에서 확장 자명을 벨소리 아마 M4R일 거예요. M4R인가? 확장 자명을 바꾸신 다음에 다시 아이튠스를 넣으셔서 아이폰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단계가 좀 복잡해지죠. 자르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게라지밴드에서 작곡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펼쳐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몰라서 아이튠스 스토어에 링톤이라 쳐봤어요.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벨소리 필요하신 분은 제 트위터로 날려주시면 제가 있는 노래도 드리겠습니다. 아직 소녀시대 노래는 벨소리로 안 만들었습니다. 네. 뭐 벨소리나 뭐딴거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아이폰에 관련된 모든 질문들 접수받습니다. 쉬어서 질문하실 게 없죠? 아이폰 쓰세요? 아직? 네. 아니 구입하려고 언제? 오늘 당장 하고 싶은데 제가 잘 몰라서. 지금 하고 오셔도 돼요. 프리스비 가시면 하실 수 있어요. 끝나고 같이 가서 좀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아이튠즈에서 예를 들어서 음악을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예. 구매를 저도 이제 몇 개를 했었는데 예. 이게 그 링톤을 제공을 해주는 게 네. 링톤을 제공을 해주는 게 다 제공이 되는 건가요? 그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받으신 음악은 여기서 아이튠즈에서 받은 음악은 없을 텐데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트 링톤이라고 있죠. 예. 이걸 누르시면 만들어줘요. 얘가 따로 만들어서 30초를 빼서 만드는 건데 제가 저도 아직 아이튠즈에서 스토어에서 받은 게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20곡 그 패키지로 나온 거밖에 안 받아봐서 아직 안 만들어봤어요. 거기서 제가 캐롤을 20곡 받았는데 캐롤을 제가 벨소리를 하기에는 제 신세가 너무 촬영해서 아직 안 만들었어요. 네. 전 여자친구가 아이폰을 샀더군요. 왓츠앱 어플에 떴습니다. 아이폰 샀다고. 네, 참 세상 그렇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리고 제가 같이 못 가드려요. 그때 문 닫아요. 끝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사시면 돼요. 예. 가격은 다 똑같으니까요. 예. 가입비 요즘 안 받는데요. 바뀌어서. 나는 가입비 3만 원. 네. 다른 거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 사용 네. 내용에 나오는 네. 통화 시간하고 네. 네트워크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통화 시간이라는 게 상대방이 걸어서 제가 대답해서 한번 제가 본 것도 다 그거는 제가 정산을 안 해봤는데요. 쇼홈 페이지 가면은 나와요. 얼마나 썼는지. 네, 제가 보기에는 포함이 제가 거는 것도 포함이 되고 받는 것도 포함이 네, 되는 그런 거죠. 네. 인터넷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거시는 게 많거나 뭐 받으시는 게 많거나 그 따지셔서 이제 좀 n 분의 1을 하셔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쇼 홈페이지 네. 정확한 거 보면 네 아이폰 파는 회사가 사파리를 지원 안 합니다. 쇼는 되게 어이없죠. 진짜 어이없는 것 같아요. 모바일 홈페이지는 광고밖에 안 나와요. 쇼는 여기서 네. 실시간 요금제나 통화 시간 조회하시면 되고 네트워크 사용 시간은 그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송신 수신이 있는데 두 개를 합쳐야 돼요. 되는 거죠. 합쳐야 돼요. 네, 두 개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31일날 이제 11시 59분에는 항상 리셋을 해주세요. 깜빡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썼는지 까먹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데이터 용량을 아끼시려면 어플 다운받지 마시고 3G에서 그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시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요금제 어플도 다운받으시면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도 하지 마세요. 그냥 쭉 나가니까요. 몇십 메가가. 아, 저 질문. 배터리를 저 와이파이를 켜놓으면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건가요? 아니면 켜놓으면 빨리 닳는 걸로. 그러니까 인터넷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3G가 확실히 빨리 닳는데 만약에 제가 와이파이가 안 되는 상태에서 3G를 쓰면서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더 와이파이 꺼놓는 게 3G 신호를 쓰는데 와이파이가 있으면 계속 얘가 와이파이 잡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얘가 계속 잡아먹기 때문에. 평소에 와이파이 되는 데서만 와이파이를 되는 쓰는 데서 게 제일 확실한 곳에서 네. 그리고 푸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거는 꺼주시고 푸시도 뭔가요? 푸시라고요? 푸시가 왓츠앱 쓰시죠? 아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메신저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잠깐 딴 걸 해요. 그러면은 누가 말을 걸면은 커버창이 뿅 하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뷰 같은 걸 누르면은 다시 채팅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그 탭텐 리벤지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곡이 떴다 그럼 푸쉬로 가르쳐줘요. 그럼 다운로드 누르면 다운로드 해주고 캘린더 같은 경우에도 그 기능이 있고 뭐 기능 아, 요즘은 푸쉬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푸쉬를 켜놓으시면은 그 어플을 시동 안 하는 동안에도 얘가 계속 데이터를 먹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근데 필요하신 메신저나 그런 거 아니시면 꺼놓으시는 게 좋아요. 게임도 요즘 푸쉬를 많이 해주는데 좀 쓸데없는 기능이 많아요.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되게 강조하는 어플들이 많아요. 우린 이게 된다 그래서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에서 어플들이 너무 많으니까 트위터가 경쟁력을 갖추려고 우리는 푸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챗도 돼요. 그래서